금호타이어 공장 등에서 지난 석 달간 3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측의 안이한 대응 탓으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지역 대학 병원의 경우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졸업 예정자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져 의료 공백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선거가 후보 등록과 함께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원내와 원외 후보 간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불타는 방망이를 앞세워 파죽의 6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NC와 키움을 제물로 1위 독주 체제를 굳히겠다는 각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적재물에 깔려 크게 다친 40대 노동자가 사고 발생 19일이 지난 어제 숨졌습니다. 지난 석 달 사이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고로 잇따라 사망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타이어 제조용 고무 시트가 공장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게차가 고무 시트를 옮기던 도중 시트가 쏟아져 내리면서 40대 A씨를 덮쳤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세 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발생 19일 만인 지난 21일 숨졌습니다. 평소에도 위험한 구역으로 노동자나 노조 측에서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묵살했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보행자 통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사각지대로 지난 5월 실시한 위험성 평가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노조 측은 사고 책임이 경영자 측에 있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안전관리 무책임아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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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광주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게차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작업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라든가 뭐 작업 주의자를 배치했냐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금호타이어에서는 지난 4월 미국 공장과 곡성 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사망했고 석 달 만에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곡성 사고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모든 수사가 끝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사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가시험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도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졸업을 앞둔 의대생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져 의료 공백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도 소아청소년과 등 인력이 부족한 일부과만 수련 전공의를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는 보류했습니다.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원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전공의 신규 채용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 채용에 응시하거나 복귀 의사를 가진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의료계의 낙인이 부담스럽고 이미 취업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복귀를 하면 회신의 낙인이 지정하기 때문에 돈 보람된 친구들은 이미 뭐 요양병원이나 신경전을 했는데 진짜 알맞았어요. 사직한 전공의는 하반기 모집 때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9월까지 수련을 할 수 없지만 반발 기류는 여전합니다. 지부의 생각대로 일단 첫 단추가 안 깨질 확률이 큽니다. 의사 국가시험도 파행이 예고됐습니다.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은 의대 4학년생 대부분이 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전공의 채용 중단으로 수련 체계가 마비되고 국가시험 응시 거부로 신규 의사 공급마저 끊기면 지역 의료 공백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KBC 신대입니다. 호남 출신의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사법부의 책무임을 잊지 않겠고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7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노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임명 절차에 들어갑니다. 절기상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인 오늘 체감 온도가 36도에 육박하며 무더웠습니다. 장마 기간 내린 비로 습도도 높아져 한동안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닥 분수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아이들은 떨어지는 물벼락을 맞고 물총을 쏘며 더위를 식힙니다. 방학이어서 물놀이하러 한국 왔어요. 오늘 날씨 대박 더웠는데 물놀이 해가지고 좋아요. 시원하고. 산책을 나온 시민들은 정자근을 아래에서 잠시 더위를 피합니다. 어제 낮에는 바람도 안 불고 무지 더웠고 어저께 밤에도 무지 더웠고 어저께 새벽 1시에 잤대요. 여기 우리 한 바퀴 왔다고 또 들어가요. 어리면 안 되니까. 광주와 전남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구례 35도, 화순 능주 33.6도, 광양읍 33.2도 등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장마 기간 내린 비로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체감 온도는 구례에서 35.9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름 들어 광주 전남 평균 열대야 일수도 평년보다 2배 이상 많은 4.6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유입이 이어지면서 자주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8월에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다며 여름철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천 물놀이장에 이어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이 개장했습니다.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 시민의 숲에 조성된 규모 1000제곱미터, 평균 수심 20cm의 물놀이장은 다음 달 18일까지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9일과 30일을 장애아동들이 물놀이를 통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장애인 물놀이 체험 활동의 날로 지정해 비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팀장급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지난 2022년 9월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팀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가 광주시 교육감 고교 동창이 감사관에 채용되도록 후보자 면접 평가 점수의 수정을 요구했다고 보고 윗선의 개입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선거가 후보 등록과 함께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원내와 원외 후보 간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양부남 의원은 광주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강의원 상임대표는 민주당의 최대 계파를 활용한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부남 의원은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는 말로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의 교두보가 될 2026년 지방선거를 광주시당이 중심이 돼 압승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당원 중심의 시당 운영과 함께 8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집단 운영체제로 전환해 시당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당 위원장이 혼자 당을 운영이 아니라 8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시당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강 의원 대표는 첫 공식 선거 일정을 비전 선포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노인과 여성,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부문의 당원 100명으로 구성된 혁신돌풍 선거대책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4기 민주정부로의 정권교체를 다짐했습니다. 특히 2년 뒤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당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명한 공천 방식을 확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개월 안에 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당원과 시민들에게 묻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나머지 6개월 동안 시민 연속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는 광주 지역 대의원 10%와 권리당원 90%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 당선자를 가리게 되며 최종 선거 결과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광주 전남 전당대회 경선에서 발표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세계선 박람회 주행사장 위치 변경 가능성을 밝힌 여수시를 질타했습니다. 여수시 의회 의장단은 성명을 내고 행정부의 수장인 시장이 세계선 박람회 주행사장 변경 가능성을 밝히고 다시 이를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기명 시장은 최근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선 박람회 행사장을 진모지구에서 엑스포장으로 병행해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돌산 주민 반발에 사자 원래 계획대로 진모에서만 치르겠다고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선도 기아 타이거즈가 불타는 방망이를 앞세워 무서운 기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와의 주말 3연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6연승을 내달린 기아는 이번 주 NC와 키움을 제물로 1위 독주 체제를 굳히겠다는 각오입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최영우가 왜 해결사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경기였습니다. 5대7로 끌려가던 9회 초 이대로 6연승이 좌절될 것만 같았던 1사 1, 2루 상황에서 맏형 최영우가 홈런포를 터뜨리며 승부를 뒤집습니다. 마무리로 나선 전상현이 뒷문을 단단히 걸어잠그며 승부는 8대7, 역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기아는 한화를 상대로 스윕승을 하며 6연승을 내달렸습니다. 무서운 기세의 기아는 실제로 이달 들어 쉴 틈 없이 승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14경기에서 12승 2패, 승률 8할 오픈 7리를 기록하고 있고 같은 기간 팀 평균 자책점은 전체 2위, 팀 타율은 전체 1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등 할 거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이제 한 50경기 남았는데 앞으로도 이 감들 다 유지해가지고 2024년도에는 팬들이 크게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 확률 76.5%, 60승 선착까지 단 3승을 앞두고 있는 기아는 이번 주 NC와 키움을 제물로 1위 독주 체제를 굳히겠다는 각오입니다. 기아는 올 시즌 NC를 상대로 8승 1패, 키움과의 승부에선 4승 1패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대구FC와의 달빛 더비를 승리로 장식하며 파이널 A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광주는 어제 대구에서 열린 K리그1 2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백하의 프리킥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승리로 승점 31점을 확보한 광주는 리그 순위 8위에서 7위로 한 계단 올라서며 6위까지 주어지는 파이널 A 진입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전동 킥보드와 통근버스가 충돌해 전역 전 휴가 중인 20대 육군 병장이 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새벽 5시 35분쯤 남구 봉선동의 한 사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통근버스에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있던 20대 남성 B씨와 C씨가 치여 의식불명의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던 중 B씨가 어제 새벽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B씨는 다음 달 전역을 앞둔 수도권의 한 육군부대 소속 병장으로 휴가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포의 한 항구에서 트럭이 바다로 추락해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어젯밤 10시 36분쯤 목포시 산정동의 한 항구에서 트럭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30여 분의 수색 끝에 50대 남성 A씨를 트럭 운전석에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